일주일 만에 제가 왔는데 항상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환절기라서 그런가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몸살이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날 몸살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까지 조금 안 좋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시장이 항상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이슈를 보게 되면 오늘도 동일하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AI는 이제 시작이다. 분명히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실적들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인출 사태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조금 불안한 시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이 부분들을 안착시키고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또 상승의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에서 미증시가 일단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SG증권 사태 부분으로 해서 터지긴 터지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연속 하한가가 갔죠. 종목들, 해당 종목들.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안정화. 뭐 사람들은 일부 그렇습니다. 뭐 기관에서 꼭 안 좋은 종목만 일부러 매도를 때리고 공매도를 때리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어느 밑에서는 또 받아주는 모습도 나오니까요. 그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확실히 반도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미리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잡을 수 있는 타점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상단 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지 하나라고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지지를 못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상단 갭을 깨서 못 뚫고 간 부분까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시장은 중요합니다. 엄청난 거래량들이 휩쓸리면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고 요 2470선 언저리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하고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 더 빠지는지 빠지면은 2400에서 2350선까지 좀 밀렸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추세는 지금 현재 점점 우상향,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난다. 요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사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턱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턱 사는 게 아니고 분할로 차츰차츰 나눠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삼각형,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저단에서 마지막에 훅 사야지 평단이 훅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현재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신용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신용 잔고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초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금 한 40% 정도,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이슈들, 섹터들 한번 볼 텐데요. 앵커님, 지난주에 이슈 섹터 좀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슈 섹터요? 제가 흑해 곡물협정 부분 때문에 이제 곡물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섹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일사료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일사료 부분 말씀드렸는데 한일사료 부분 한번 차트를 볼 텐데요. 한일사료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조정받은 후에 이선 기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방송에서 튀어 올렸습니다. 올랐습니다. 적절한 단어인가요? 튀어 올랐다는 게. 급등 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기 시세 부분을 돌파를 하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된다. 여기 5,500원 부분을 잘 지지하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어떻게 됐죠? 얼마까지 올라갔죠? 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충분히 시세를 받는 부분인데 자, 이제는 여기 5일선을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받는지 거래량이 튀어나오는지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 대비해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출해. 왜냐하면 4,000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이렇게 해서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당연히 90% 가까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일부 수익은 챙기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7,000원 부근이나 6,000원 부근에 정하고 나서 떨어지면 나머지 수익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하고서 천천히 여유를 부리면서 수익을 보면서 챙겨가는 게 좋죠. 앵커님 저 얘기 아세요? 혹시 팝콘 먹으면서 즐기면서 보고 있다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그렇죠. 네. 자 여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 지난주 방송 보시고서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물량 출회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곡물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이제 곡물 추가 나가는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한일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보 미래생명 자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과열 양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지금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눌림목에서 체크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두 번째 이슈 세터 바로 재건 관련 및 건설기계, 중대형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장격으로 이제 두산마켓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기계가 올해 실적 이 아주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산마켓 올해 호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프업을 했는데 그 라인을 갭상승한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 있죠. 갭상승한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대창 단조도 이슈로 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두산마켓은 오늘 점프업이 돼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은 요 갭상승.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요거는 조금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창단조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박스권을 보이면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 7,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올해 실적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보면서 가져가시면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